2006년 정도부터는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해외 주식 투자.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게 많이 떠들고 또 이제 또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수익도 많이 나고 그런 지금 이 주식 시장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주식 가격은 무조건 뭐에? 기업 가치에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내재적인 가치, 외재적인 가치 그게 있더라도 무조건 주식 투자는 기업 가치에 주식 가격은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렇게 명심하시고서 주식 가격은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 그거를 명심하시라고요. 그러면 허황된 주식을 안 사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이렇게 들어가지고 허황된 주식들 가만히 계시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얘기들 많이 하죠. 그리고 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별의별 문자들 다 오죠. 어떤 주식 좋다, 어떤 주식 좋다. 좋은 거 있으면 지들이 하지 왜 그거를 알려줘요 그래. 그죠? 좋은 거 있으면 아 자기 혼자서 돈벌 생각을 하지 그걸 왜 알려줘요? 그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좋은 거 있으면 그 혼자 하시라고 그러세요 앞으로. 그리고 그 대신 주식 가격은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식 투자의 명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 어떤 뉴스, 우리가 뉴스를 보고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정보를 보고서 뉴스, 그 소식을 보고서 뉴스 투자를 많이, 저기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 내부적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 수준은 안 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래도 이제 몇십 년 이렇게 세상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 가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가게에 가서, 마트에 가서 뭘 하나 사더라도 그거가 가격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주식을 살때 그냥 사지 마시고, 아, 이 뉴스에 이 가격이 맞는 가격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투자할 때도 항상 그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 그래서 이게 왜 올라갔나. 그래서 지난번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역시 이제 증권 사이트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고서 이게 합당한 거 아닌가. 이 가격이 맞나 안 맞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중요한 거예요. 요두 가지가. 자, 그러면 요런 거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앞으로 몇 가지 사항은 평생 주식하실 동안 평생 기억하시고 기억이 안 나면 계속해서 보세요. 계속해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으로 해보세요. 전업 투자를 20년 넘게 했어요. 제 책에도 제가 서두에 써놨지만은 제가 제 손으로 트레이딩한 게 얼마나 되겠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수조 원은 될 거예요. 수조 원, 예? 수조 원, 수십조 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동안에. 근데 그게 제 돈인데 그렇지만은 그거를 그냥 했겠어요. 그러니까 매번 트레이딩 할 때마다 매매할 때마다 고민했겠죠. 고민하고. 고민한 그 결과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고 수십 년 동안 고민하고 그러고서 아, 왜 이런 데서 손해를 보나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 주식 강의 이렇게 주식 강의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없어요. 다른 데 주식 강의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섹터가 좋다, 어떤 주식이 좋다, 뭐 그런 얘기만 하죠. 제가 10년이 넘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웬만하신 분들이 아 주식 투자할 때 계좌를 두 개씩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말 그거 전부 다 제가 처음 시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주가가 회복이 되는데 지수는 오르는데 왜내 주식은 안 올라가? 그말 제일 많이 들어요.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면서 아예 올라갈 때는 내 주식만 빼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떨어지 그 이제 투자자분들이 사실 때는 그 주식이 좋아서 산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는 주식 환경이 달라졌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주식은 뉴스나 그 호재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써져 있는 건 아니죠. 요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핸들링하는 주식이냐,
투자하는 주식이냐 아니면 특정한 투기 세력 또는 그 개인 세력들이 매매하는 종목이냐 그것부터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아까 말씀드린 삼성 SDI, 삼성전기 또는 사이즈가 큰 회사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식들은 떨어졌다가도 후속 매수세가 들어온다고요. 후속 매수세.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만약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펀드 같은 거를 가입을 하실 때 여기에 계신 분들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에 이렇게 짜내들어 이제 1억씩을 갖다 맡겼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지수가 2000일 때 맡긴 분이 있고 2100일 때 맡긴 분이 있고 2200일 때 맡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문사나 자산운용사에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우리 코스피 200하고 똑같아요. 자주 안 바뀌어요. 1년에 그냥 한두 번 정도 탈락하고 새로 집어넣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이 올라갔는데도 사게 되고 많이 떨어졌는데도 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그 말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하는 종목은 계속 후속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떨어졌다가도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면 주식이 회복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던 게 작년 말에 지금은 5만 6천, 5만 4천 원대까지 하자 3,500원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5만 3천 원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고점이 280만 원이니까 얼마죠? 5만 6천 원인가요? 그러면은 곱하기 50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정고점 근처까지도 이제 온 거예요. 사상 최고점 근처까지. 그래서 내년에는 6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치에 투자하는 자금, 기관 외국인이 투자하는 주식이냐, 아니면 이슈 재료에 투자하는 자금 이런 것들은 빨리 올라가고 어떻게 돼요? 빨리 떨어지죠. 그러니까 혹시 사시게 되면. 빨리 팔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빨리 팔 생각을 꺾이기 전에 팔아야 돼. 꺾이기 전에 오름세가 꺾이기 전에. 그래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특별히 세력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단기 매매 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올라가는 주식만 하시는 거야. 떨어질 때는 떨어지기 전에 꺾이기 전에 팔고서 안 쳐다보는 거야. 언제까지 안 쳐다보냐고요?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래야지 이게 11선에 꺾였네. 아, 이 조종받나 보다. 조종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버리는 건데 그거를 이제 조종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2만 원에서 이제 한 10% 떨어졌어요. 18,000 원이면 이게 이제 조종받나 보다. 그래서 거기서 덜컥 산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이게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 그래서 물려있는 종목들 많으시죠. 어쨌든 그 미래의 그 재료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미래가. 그런 거는 주식시장에서 계속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 코미팡 같은 경우 5만 원 갔을 때 호주에서 그 전립선 그 암 치료제인가 그거 허가가 나오면 7만 원, 8만 원 갈 거라 그랬지만 그 다음에 그게 뉴스로 나왔죠. 그런데 그 5만 원이 꼭지예요. 그래서 지금 14,000원대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한미약품 같은 경우 9만 원에서 80만 원 갔을 때 그 모든 재료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고서는 지금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30만 원, 29만 원 이런 데 있죠. 옛날에 주식시장은 무진장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은 바닥을 보시라는 거예요. 바닥. 그러고서 지금도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지금도 그 7, 8월 달에 2만 원대 있었던 거 20만 원까지 올라간 주식 있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는 그 이제 임상을 다 성공을 하고 뭐 기술 수출을 하고 신약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 가격이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뭐 30만 원 간다, 50만 원 간다 그 얘기가 나온다면 그럼 꼭지라고.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39만 원 됐는데 그거 가지고 돈 번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그건 이제 뭐 대를 이어서 물려주고서 자기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이라고. 그런데 지금 반토막이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그런 거는 이제 실적이 있으니까 그래도 1년에 몇천억씩 버니까는 그런 거 괜찮은 거고. 그래서 이슈 재료에 투자하는 자금은 올라갈 때만 하시고 자신이 없는 분들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 자산을 까먹는 일은 최소한 적어 그 적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거 두 개. 그래서 항상 시장 중심주 투자를 하라. 그래서 시대 정신에 맞는 주식을 투자하라. 올해 같은 경우는 KMW 같은 거, 5G 관련 주식 이런 것들이 그 2~3년 전에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게 그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주식, 5G에 맞는 주식, KMW 이거 있죠. 만 원대에서 8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연초에 혹시 보통은 이제 3월 달부터 이런 주식이 나오거든요. 제가 수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저런 거는 쉽게 팔면 안 되죠. 그래서 시대 정신에 맞는 주식을 하라. 그리고 이제 중장기 투자에서는 골든 크로스 발생할 때 매수하라 그런 얘기예요.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기본적인 거를 조금 알자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뭐냐면 그 장기 이동 평균선이 단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정배열이 돼버려요. 정배열. 쫙 그래서 이렇게 쫙 부채꼴처럼 이렇게 쫙 펴지면서 쫙 올라간다. 그런 게 이제 이런 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때. 그럴 때는 5일선, 10일선이 깨졌다고 해서 팔면 안 돼요. 21선도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섣불리 팔면 안 돼요. 그러면 크게 못 먹어요. 크게. 그래서 이런 거가 가끔 나오죠. 가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나와요. 옛날에 2007년도에는 이제 철강주, 중공업주들이 이랬었어요. 2007년도에. 그때는 이제 그 철강주, 중공업주 그러면 그냥 계속 올라갔었죠. 10년간 수주할 돈을 다 벌어놨다고, 이제 벌 돈을 다 수주했다고 그래가지고 조선업종이 사상 그 우리나라 먹여 살린다 그래가지고 저 아랫지방, 거제 뭐 이런데 그냥 흥청망청, 울산 이런데 그래서 현대중공업 뭐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이런 주가가 막 6만 원, 7만 원씩 가고 막 그랬었죠. 그때는 이제 그런 종목이 이랬었어요. 그러고서 불과 2~3년 전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그랬어요. 삼성전기 5만 원도 안 돼서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그게 15만 원까지 갔었죠. 이제 그럴 때 이런 계단, 그럴 때는 빨리 파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 시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가의 기록 그래프도 이렇게 자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 정신에 맞는 투자. 아, 이게 이 시대에 맞는 주식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서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산 가격이 비싸지만 않으면 등락이 이렇게 출렁거릴 때 사놔도 조금 올라왔을 때 사도 절대로 안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특히 어떤 주식? 기관이나 외국인이 투자하는 주식. 이거 돈 되게 많이 벌었어요. 아까 그 말씀드린 회사 올해 그 영업이익이 엄청나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언제 파는 거냐면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이제 파는 거예요.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는 뭐냐면 아까 한 거 거꾸리죠. 이제 그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깨고서 내려오는 거예요. 꺾여서. 그러니까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예요. 요럴 때. 요럴 때 보면 이제 이 5일선이죠. 5일선. 5일선이 21선, 60일선을 깨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그때 무조건 파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미련 없이 팔고 그러고서는 조금 떨어졌다고 절대로 사지를 않는 게 이제 벌어놓은 돈 안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기쯤 있죠. 아마 5만 원 선쯤에 5만 원 밑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때까지 버팅기고 있어야지 큰 돈을 먹어요. 크게 수익도.
그러고서 그 데드 클로스 발생한 종목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지금은 이제 요즘에 조금 올라와서 이것도 녹십자 MS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 물량이 이번 달 하순인가 나오죠. 그러는데 그 몇 년 동안 이 제약주 바이오주들의 대부분이 됐어요. 이런 모양새를 많이 밝혔으니까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1년 내내 떨어진다고요. 저런 주식들 잘못하면. 그러니까는 초기에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거는 조금 배워야지 주식 투자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냥 전광판만 이렇게 보고 계셨다가 돈만 있는 돈 그냥 이 돈 저 돈 마련해 가지고 다 증권 시장에다 꼬라박으면 안 되고 뭘 하나 그래도 건지셔야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고서 아 저게 데드 크로스네. 그러고서 그 동안에 저거는 이제 그 제약 업종이 그 제약 바이오 업종이 회계 감리 문제도 있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의 그 뭐 그 사건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전체 바이오주들이 막 폭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3임상에 실패해가지고 여름까지 그 뭐 신라젠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그 15만 원 갔던 주식이 8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7천 몇백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8,000 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시그널이 있단 말이에요. 초기에.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도 그 60만 원 갔다가 5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검찰에서 수사하고 뭐 이래 가지고서 그 올 여름에 24만 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24만 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그래도 이게 4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쨌든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괄목할 만한 영업이익이 나고 내년에는 이제 그 규모가 확실히 더 커진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무조건 역배열이 나오면 그리고 사이즈가 큰 주식들 이런 것들은 역배열이 나오면 무조건 한참 동안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배열이 될 때까지 또는 바닥까지 올 때까지 바닥은 어딘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신라전 같은 게 15만 원일 때 10만 원 되면 싸죠. 그게 15만 원에서 그냥 만 원까지 그냥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이. 그렇죠? 15만 원일 때 이제 10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12만 원까지 또 회복됐다가 재차 조금씩 떨어졌다가 7만 원에 7만 원 됐을 때는 뭐 기관에서도 12에 투자하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4만 원 떨어질 때는 저한테도 전화 왔어요. 이제 괜찮지 않냐고. 이제 사도 되지 않냐고. 저는 4만 원도 비싸다고 안 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역배열이 나오면은 무조건 할 생각을 안 하시면 돼요. 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이거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이거는 미세먼지 관련주 해가지고 지금은 아 7천 원대 하나요? 7천 원? 7천 원 정도 할 걸요. 저 전에 많이 떨어졌는데 요거는 기준이 이제 8월 달이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옛날에 계절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계절주 트렌드가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미세먼지 관련주니까는 미세먼지가 없을 때 사놓으면 좋죠. 그래가지고 저는 8월 달에 샀거든요. 8월 달. 주식이 쌀 때. 그래도 망해먹을 회사는 아니니까. 그랬더니만 꽤 많이 올라갔죠. 저런 거, 또 그 윈야딤체. 예? 윈야딤체. 신일산업 같은 거. 이 윈야딤체 신일산업 같은 거는 요즘에는 종합가전에서의 종합가전. 생활가전.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기청정기도 만들고 에어컨도 만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이제 골고루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어떤 게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미세먼지가 심했을 때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들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또는 메모하고 계셨다가 그 뭐 미세먼지가 아무리 뭐 그 대책을 강구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쌀 때 사놓으면 그것도 재무구조가 망하지 않을 회사 그거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사놓으면 수익이 일정 부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봄에 2월 하순에 미세먼지 할 때 그 유닉스 같은 거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 이렇게 쫙 했다가 제일 쌀 때 사놓으면 하다못해 20, 30%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장에서도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이 되게 어렵죠. 그런데서도 수익 날 기회가 계속해서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 투자는 차트가 중요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투자자분
여러분들 중에서도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뭐 그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차트를 단기 요것도 언제만 적용이 되냐면 장이 괜찮을 때 폭락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폭락할 때는 오히려 차트를 이용해서 팔아먹어요. 팔아먹어. 그러니까 21선, 61선 그러면 그때에서 이제 팔아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용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얘기고. 저성장 시대의 투자 전략은 장기 투자가 최선이 아니다라는 거. 예? 장기 투자가 최선이 아니에요. 이 저성장 시대 때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그 IMF 때 주식이 코스피 그때는 이제 종합주가지수라 그랬는데 3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2007년도에 처음으로 2000포인트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900포인트까지 떨어져요. 그 다음에 다시 작년 1월 달에 2600포인트까지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작년 1월 달에 2600포인트 갔던 게 1900포인트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성장 시대 때 주식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세가 낮춰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장기 투자가 최선은 아니에요. 미국 주가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지금 장기 호황을 보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그러니까 그 주식은 무조건 사두면 된다. 그거는 그 틀린 소리예요. 그 자기 자산을 깎아먹는 거죠. 쪼그라드는데 그걸 무조건 주식 투자 할 때는 뭐 장기 투자가 최선이고 그 쌈짓돈도 아껴서 다 주식 사라. 이거는 자기 자산 이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트레이딩 하는 거를 배워야 돼요.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효율적 시장 가설 EMH 그러면 되게 어렵죠. 유진 프랜시스 파마라고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제가 올해 황금종려상 받은 그 기생충 있죠? 영화 그거 가지고서 2억 벌었거든요.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 그 자랑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그러고서 돼지열병 발생했죠? 그래가지고서 그 3억 5천 정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배 아프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그 황금종려상 발표가 된 게 일요일 날 아침이에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월요일 날에 열려요. 그리고 돼지열병 발생이 됐다고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장 열리기 전에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 요거가 깊게 들어가면 효율적 시장 가설에 강형, 중형, 약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전혀 모르셔도 돼. 뭘 가지고서 그렇게 버는 거냐면 그리고 작년에 유한양행이 1조 7천억 기술 수출을 했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상한가에 사가지고 그 다음날에 20%까지 올라갔어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그리고 몇 년 전에 남북경협이 본격화된다 그래서 그날 하루만 제가 4억 이상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통적으로 뭐냐면 요거는 솔깃하죠. 저 사람 저 뭔 걸 가지고 저렇게 돈을 버냐. 그거는 이제 여기에 보면 정보의 주식 가격에 대한 지연 반응 효과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거는 급등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만 참고로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뒷북으로 추격 매수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주식을 제가 말씀드린 거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론적으로 나와 있고 이분은 요 이론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 장 끝난 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죠. 주식을 잘 못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장 끝난 다음에 실시간 상위 종목에 올라오는 주식 있죠. 그것들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면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저 주식은 왜 올라갔나 그거를 저는 역이용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는 종목. 그러니까
뉴스가 이게 저녁에 돼서 아침에 뉴스가 사건이 이제 황금종려상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돼지열병도 그러는데 새벽에 사건이 일어났지만은 하루 종일 그게 뉴스화 돼가지고 저녁 뉴스에 도배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도 그 주식이 급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사가지고 그 다음 날에 팔아먹는 거예요. 오픈된 정보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 대신 그런 주식은 매매를 딱 하고서 절대로 그 다음에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주식은 절대로 추격해서 사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상한가 종목이 그 다음 날에도 그게 더 올라갈 거라고 사는 분들은 그거는 비이성적인 거죠. 비이성적인 추기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추기적인. 그래서 저는 그거를 팔면서 도대체 이걸 사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세월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 손해 보시는 분들이 높은 주식을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큰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라고. 그래서 몰래 오는 정보 중에서 좋은 정보 없다라는 거하고 오픈된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고민하시고 많이 떨어진 거. 뭐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뒤에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저성장 시대의 자산 관리는 위기는 빈번하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참 참으시고 많이 떨어졌을 때 자기가 봐왔던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오늘 사고 싶은 종목 참았다가 내일 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십 원이라도 돈 100원이라도 더 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종가에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시가에 사시라고. 그러면 몇 푼이라도 하다못하 몇십 원이라도 싸다고. 주식 투자는 처음부터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매매 비용이 나거든요. 거래세 내야지 수수료 내야지 이러다 보니까는 밑지고서 들어가는 이게 투자 상품이에요. 그 거기에다 수익까지 나야 되니까는 진짜 돈 벌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시대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하시고 그래서 워렌 버핏이 현금이 150조가 있대잖아요. 투자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투자할 데. 이 표가 그거거든요. 토론토 벤처거래소 주식 여기에 있는 이 주식들이요. 그 매출은 2, 3억 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은 몇천억씩이에요. 몇천억.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그 회사 자체가 그 가치 투자하는 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살만한 버크셔 해서웨이 살만한 그 주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금이 150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부로 투자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쭉 뭐 처분 효과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이분도 이 저기 노벨 경제 리처드 테일러라고 그래서 그 행동 금융의 창시자 비슷하신 분인데 재작년에 노벨 경제학상 탔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나 주식해서 다 돈 버는 게 아니고 그게 맞아야죠. 기질이나 성격이나 급하셔도 안 되고 너무 조심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처분 효과도 있고 이제 뭐 그 뭐야 액자 편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할 얘기가 그러니까 고정관념 고집이 세도 안 되고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는 분들 있죠. 주식이 올라가면 그냥 뭐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목에 핏대 세우고 그냥 막 그래서 성질 내면서 온갖 성격 내면서 그냥 남 앞에서 얘기도 못하게 하고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야 세상 무너진 것처럼 그냥 앞으로 계속 경 그런 분들은 그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 그러니까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는 변함이 없는 게 이거예요. 낙관적 전망이 팽배할 때 꼭지예요. 비관이 넘칠 때, 야 이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다. 뭐 그럴 때가 바닥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올해도 또 여김없이 그랬죠.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같은 때 그때가 이 역사적인 바닥인데, 요거 신의 한 수만 해도 한 시간은 얘기하겠는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 있잖아요, 모이는 거 U자형이거든요. 이럴 때 사시면
빨리 팔지 마시라고요. 그게 일부는 끝까지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이렇게 모이는 거, 이동 평균선이 모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사놓으면 그래도 한 30%씩은 먹어요. 30%. 장이 괜찮을 때, 장이 폭락할 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 됐죠. 이게 급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죠. 네. 네. 못한 말씀은 잠시 후에 Q&A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